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함께하는 3분 공감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가족 사랑 실천하는 따뜻한 하루 열어 가시길 바랄게요. 가족이란 자신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마음 가져다주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몸보다는 마음을 잘 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잘 쓰면 복을 받고 마음을 잘못 쓰면 화를 임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자신을 경영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일임을 명심하고요. 남은 1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아침이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사세요. 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마음의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행복도 불행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도 미움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몸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몸보다는 마음을 더욱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잘 쓰면 복을 받고 마음을 잘못 쓰면 화가 임합니다.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자신을 경영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비판적인 사람은 마음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판을 삼가야 하지만 분별력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분별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선택하고 결단할 때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냉철한 머리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하지만 머리는 차가워야 합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분별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은 차가운 머리로 해야지만 사람을 품는 것은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글 구성 윤정근, 나레이션 이온겸이었습니다.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의 날씨. 수요일은 오늘 31일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남서쪽에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밤에는 제주도와 전라 해안에 5mm 내외의 비가 내려 이 지역 건조특보가 일시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3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올라 다음 날인 31일 오전까지 평년보다 2도에서 7도 높은 기온 분포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수도권 강원 영서, 충북 지역에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최저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에서 7도, 인천 영하 2도에서 6도, 춘천 영하 7도에서 7도, 강릉 3도에서 12도, 대전 영하 4도에서 9도, 광주 영하 2도에서 11도, 대구 영하 3도에서 11도, 부산 3도에서 12도, 제주 5도에서 10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0m, 서해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0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동해가 1.0에서 3.0m, 서해와 남해는 0.5에서 2.0m로 예보됐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대부분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어 물결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도 예상돼 해안도로나 방파제, 갯바위 등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캐스터 임선환이었습니다.